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생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생기라는 말은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생기를 다른 곳에서는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그래 물이 생명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물이 생명이지. 왜? 왜? 뭐 때문에 물이 생명이에요?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놓고 또 뭐도 생명이다? 산소도 생명이다. 왜? 산소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없으면 죽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불러. 근데 여러분,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공기, 산소는 산소이지 산소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는 게 생명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 많죠. 밥 못 먹으면 뭐예요? 죽어. 그럼 밥이 생명이다. 그럼 뭐 생명 아닌 게 없어. 나중에 연애할 때는 뭐예요? 그대는 나의 생, 난 그대 없으면 죽어. 생명이란 게 뭐냐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힘입니다. 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자,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의 생명은 뭡니까? 전기라는 힘, 에너지예요. 예. 네. 그 전기가 핸드폰 안에 있어야만 그 핸드폰이 작동을 하고 살아있어. 예. 네. 그래서 신호도 받을 수 있고 그래. 그러나, 전기가 없어지면 이 핸드폰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데 없어요. 전기 없는 세상에 가면 핸드폰은 버려야 돼. 예. 네. 그걸 뭘, 주머니에 넣고 댕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면은 핸드폰은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전기가 없어서 작동을 하지 않고 죽어있던 핸드폰이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이란 건 뭐냐 하면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힘입니다. 힘. 그래. 그 힘. 힘. 그러고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생명 뭐라고 불러요? 생명력이라고 불러. 네. 그래서 생명은 그래서 사실 생명력이라는 말이나 생기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도 결국 이 힘과 같은 단어니까. 자,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린다. 박사님, 핸드폰은 그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 죽어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죠. 그러나 생명체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죽으면 그 물고기는 예를 들어서 건붕어가 얼어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얼어서 죽어 있는 건붕어에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었던 건붕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있을 때는 건붕어가 살아 있었는데 생명이 나가버리면 건붕어는 죽어. 그러다가 만약 그 건붕어 속으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면 건붕어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네? 예.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얼면 죽습니다. 얼면 죽는데, 녹이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계가, 그 생물학계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붕어가 얼었다. 어항에 있는 금붕어.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그 이어령 씨가 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쓰신 것 같아요. 그 제1장에 보면 그 금붕어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이란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 뭐냐면 자기가 막 결혼해가지고 그때가 6.25 사변 바로 휴전이 되고, 1953년, 그래서 서울로 와서 다시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사골새빵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는데, 너무너무 삭막해서,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그래서, 이제 금붕어를 키우게 됐는데 그때는 집에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 센터 건물은 굉장히 뭐가 잘 돼서 단열 맞아요. 단열을 아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지 바깥에 아무리 추워도 건물 안에는 별로 추운지 모르고 우풍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는요, 이 단열이 안 돼가지고 막 방 안에 막 방바닥은 뜨끈뜨끈한데도 방 안 공기는 뭐예요? 막 차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열을 좀 잘 시키자. 그래서 단열이 잘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1950년도 그 당시, 뭐, 한국 집, 뭐, 단열이란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깥이나 방 안이나 똑같았어.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요강꺼정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항이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금붕어가 얼어버렸어. 그래서 이 금붕어를 꺼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물이 녹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직장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날 날씨가 아주 푹 풀려가지고 돌아오니까 꽁꽁 얼었던 어항에 물이 녹았더래. 녹았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금붕어가. 여러분, 금붕어나 이 물고기들은 얼어 죽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냉동 금붕어를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얼어 죽었던 금붕어 살아나는 영상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실험도 했어요. 실제로 급속 냉동기로 금붕어를 꽉 얽혔다가, 그럼 금붕어가 딱딱하게 얼어요. 그럼 요거를, 다 물에 넣어서 살살 녹이면 금붕어가 도로 살아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뭐를 깨달았냐면, 오랫동안 우리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한번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뭐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개 뭐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 냉동생물학자들이 개를 가지고 실험하는 걸 제가 한번 KBS 취재팀을 데리고 피츠버그에 가면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그 개 냉동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꽝꽝 얽혀요. 그래서 망치로 개를 때리면 이런 소리가 나고 깡깡. 걔는 완전히 죽었죠. 그래서 걔를 살살 녹이더라고요. 살살 녹이니까 걔가 눈을 떠. 그러더니 꼬랑지를 흔들고 살아나요. 얼어서 죽어도 그게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는 사실이 점점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요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말라는 법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환자도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더라. 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이 풍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환자들도,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집에서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 앰뷸런스가 가가지고 그 환자를 싣고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오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주치의가 그 교수가 와서 진단을 딱 해보니까 확실히 죽었어. 그래서 사망 확인서를 쓰고 이제 사인을 하면 그 환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2시간 후에 가보면 뭐예요? 혼자 살았어. 이런 경우가 유수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 이제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응급실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들 쉬쉬했어. 왜? 창피하잖아. 왜 안 죽은 환자를 뭐요? 죽었다고 그랬다 살아났으니까 이거 누가 알면 이 대학병원 뭐야?
신뢰성이 떨어져.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숨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 대학병원 응급실마다 다 그런 일이 뭐예요?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죽었던 환자가 살아난, 났다는 것을 드디어 현대의학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학적으로 미국말 하면 오토는 뭐예요? 자동이죠.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논 그래요. 그 뭐냐면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멘 좀 영어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명칭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어요. 그래서 나흘 후에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 그런 나와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성경책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안 믿었어요. 이게 사기야 이게. 무슨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던 사람이 나오라 한다고 걸어 나오냐 말이야. 그거를 믿어? 그 제가 알고 보니까요, 저는 이제는 그 믿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아직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왜 어떻게 아는지 제가 얘기할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 많은데 제가 이제 시침이 딱 되고. 그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 댕긴다 하면서도 아니죠, 안 되죠. 그럼 그 성경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원래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람을 그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 또는 나사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거든요.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사들도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왜 설명을 못 해요? 생기를 인정 안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니까 전기가 나가버리면 핸드폰은 죽었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 그것처럼 금붕어가 살아있는 이유도 뭐예요? 생기야. 그 생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 나가버리면 금붕어 죽고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죽은 금붕어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은 이 죽은 생명체에 생기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긴 나는데 왜 살아나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생기, 곧 생명의 존재를 어떻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명 생기라는 게 어디 있어? 이래 버리면 그 어떻게 죽어 가지고 살아났지?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러분은 그동안 이 생기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 산에 사는, 높은 산, 숲 속에 사는 개구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 높은 산에는 겨울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빨리 와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얼기 시작하면 이 개구리는 얼어버려요. 그럼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봄이 되면 요것들이 살아서. 예. 네.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다, 방송국이다, 이렇게 막 제보를 했어. 그러니까 방송국 신문사에서 뭐예요? 아, 산골짜기에 사는 이 촌놈들이, 좀 무식한 촌놈들이, 겨울 내내 얼어 죽어 있던 개구리가 봄이 되면 살아난다. 믿어,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 그러다가 우연히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이제 여름에 그 산에 가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험실로 개구리를 가지고 와서 한번 어떻게 해보면 돼요? 한번 얽혀보면 돼요. 얽혔다가 녹이면, 녹여서 살아나면, 아,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개구리는 실제로 뭐예요? 매년 겨울마다 얼어 죽었다가 봄이 오면 또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야말로 그 개구리들에게는 봄이 뭐가 약동하는 계절이에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개구리 몇 마리 넣고 닫고, 그래서 냉동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동고는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꽝꽝 얼었습니다. 밤새도록 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서 꽝꽝 얼은 개구리를 꺼냈습니다.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소리. It's on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their 안 뛰고.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혈압도 없고, 뇌파도 없고, 다 완전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다. 자.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But the most 녹힌. amazing thing is 자, the fact that the wood 촬영. frog comes back to life. 오.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네.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네.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자,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던 개구리가 추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럼 추워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죽어?
생명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녹아서 따뜻해지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전기가 나갔다가 또 다시 뭐예요? 충전시키면 다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럴 수 있다는 증거가 자동 소생 현상에서 어떻게 증명됐어. 그렇죠? 그러므로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 뭐예요?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왜? 생명이 없다면은 한 번 죽은 거가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진선미 속에 있는 힘, 에너지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즘 여러분, 미국에 어떤 회사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생겼는데,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에요. 근데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뭐 하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환자 집 밖에서, 큰 그 트레일러 같은 그 큰 트럭에 냉동, 아주 고차원적인 냉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딱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꺼내다가 착 해서 얽힙니다. 빨리 얽혀야 돼. 얽혀놨다가 얽혀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합니다. 근데 그거 하는데 3억 내지 4억 들어. 그게 부자들만 해요. 그래가지고 10년 후나 혹은 30년 후나 의학 기술이 잘 발달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때가 되면 녹이자 이 말이에요. 녹여가지고 다시 치료해보죠. 그래서 과연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모르지만은 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거죠. 그 참 30년 후에 녹여 놓으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았다고 해도, 살았다고 해도, 그래 놓으면, 아들, 딸들이 다 뭐예요? 자기하고 동갑이 돼서. 그래서 그 뭐 병 고쳐도 너무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업, 그런 회사가 있을 정도로 인간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돼서 죽어 있다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이게, 켜보니까 뭐예요? 켜져. 그럼 저절로 켜진 거 아닙니다, 그거?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마누라가 충전을 해놨어.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면, 핸드폰이. 그렇죠? 그러므로 죽은 금붕어가, 죽은 개구리가,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난다면 얼었을 때는 생명이 나가버렸고, 그렇죠? 녹이면 온도가 다시 정상으로 되면 생명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생명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책이 있죠. 여러 종류의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웃기지 마라 그러고 제가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저는 저 천만의 말씀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 안 믿었던 근거가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웃기지 마라. 이건 완전히 사기야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안 믿었어요. 안 믿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책에는 어떤 책에도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네. 왜 그래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죽은 사람을 못 살려. 아시겠죠?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신은 죽은 사람 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써놨어. 그 성경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죽은 인간을 살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왜 성경에 있는 신은 죽은 인간을 살리고 그리고 그게 생명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신만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유전자가 전부 어떻게 돼? 다 꺼져버려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다 켜져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인간을 살려낼 수 있고 부활이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란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죽은 사람 살린 얘기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내는 신이야.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복 주고. 그건 조건적 사랑의 신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생기가 아니야. 자, 이제,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도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불러. 왜 생명책이라? 성경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책이니까. 근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책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뭘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어떻게? 그 인간들을 그래도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이 그냥 죽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면, 그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는 것도, 그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졌다가도 켜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가 드디어 뉴 스타트에 와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내가 깨닫고, 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기구나. 그것은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와,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해드린 거 뭐예요?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걸 믿어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꺼져버렸던 유전자 다시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가지고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야, 이거 신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학이야, 여러분. 네. 아시겠죠? 지금 현대의학이 생명을 깨닫도록 가장 가까이 가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눈만 깜빡하면, 아,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대. 왜 안 받아들일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왜? 생기, 뭐, 기가 있다, 이래서 하는 거는 한방이 옛날부터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인제 와가지고 현대역이, 아, 그 생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한방한테 꿀리잖아. 그지, 자존심 상해서 이거를 지금, 지금, 아, 인정을 안 하고 다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생기 없이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치유는 할 수 없고, 예, 증세 치료, 걸레질밖에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아직도 약물 치료로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생기의 존재, 생명의 존재,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인정하지 뭐요?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증세 치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박 난 거요, 사실. 아시겠어요? 네. 대박 난 거.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생기, 생명의 존재를 딱 인정하고 나면요, 여러 가지 의학적 학설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나이가 점점 들면서,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없이 이 근육이 뭐예요? 근육이 점점 없어진다. 이건 정설이에요. 현대 의학적 정설이야.
그것이 왜 정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남자가 100명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몸에 있던 근육이 어떻게 점점 없어지고 70세가 넘으면 더 빨리 근육이 없어지고 75세가 지나면 뭐예요? 이거는 근육 진짜로 없어진다. 이게 정설이었다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것은 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얘기예요. 생기가 있다. 생명이 있다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의사지만 과학적으로 공부한 의사지만 생명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의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77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설로 하면 이거 뭐예요? 근육이 다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근육에 기운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뇌에도 뇌신경 세포들이 다 쇠퇴해가면서 기억력도 슬슬 없어지면서 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균형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70 이렇게 80 이렇게 되면 붙잡고 당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 그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간 경화는 절대로 안 낫는다든가 암 뭐 말기 되면 절대로 이게 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 그래서 제가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진다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배낭 메고 갔죠. 예? 네? 네. 제가 그거를 지금 꼭 1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째. 1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하기 전에는 이 동네가 조금 나 가지고 막 이 벨트를 막 막 하고 막 배 안 나온 척 하려고 애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예, 네, 막 집어넣고 막 야,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체중이 약 73kg 정도 나가서 배가 좀 나오면서 73kg. 제가 이제 이걸 메고, 예. 이걸 메고 이제 특히 경사진대로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땀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해서 하루, 일주일에 한 네 번, 날도, 3일은 쉬고, 이러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서 어떻게? 점점 좋아지면서 배가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체중이 빠졌나 싶어서 더 체중계 달아보니까 73kg였는데 배는 들어갔는데 74.5kg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가 들어갔는데 왜 체중이 늘었어? 배는 들어가서 배만 들어가면 체중 줄어. 그런데 체중이 줄지 않고 체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는 빠지면서 배에 지방은 빠지면서 뭐는 붙었다는 얘기요? 근육이 붙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저는 그걸 몰랐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여름철에 그래서 제가 그 배낭에다가
12kg짜리 돌을, 여러분, 그, 우리 현관에 딱 나갔으면 바닥에 이렇게 까놓은 시꺼먼 돌 있죠. 그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그거 넣고 댕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한 손으로 들려면 꽤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저는 근육이 붙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 근데 여름에 이제 반바지 입고, 오늘 이거 진짜 비룡퍼퍼가 반바지 입고 간단 말이에요. 배낭을 메고. 가는데, 우리 여자 참가자님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야, 박사님 장단지 봐라, 그래. 그 솔직히 저는 근육이 그렇게 잘 발달했지 않고 장단지도 별로 볼품이 없었어. 그래서 내 이 반바지 입는다는 게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어머, 박사님 장단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장단지 이렇게 됐어. 예. 네. 그러고 보니까 뭐요? 허벅지도, 그러니까 체중이 지방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근육이 많이 늘은 거야. 이야, 현대의학.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그래서 나이 들면 뭐 운동, 뭐 근육 빠지니까 뭐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운동을 하면 77세가 돼도 근육은 다시 붙을 수 있다 이거야.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만 들어오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부터는 우리는 통계에 속할 이유가 뭐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를 몰라요? 생명을 모릅니다. 물이 생명이 크면서 그 생명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따로 있다며.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과학적 그 연구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그건 뒤로 미루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차재민 씨도 돌 넣어서 댕기고, 예. 제가 보니까 달라졌거든. 그거예요. 이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생명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몇 살에 죽어요? 120살에 죽어요. 120살에 죽는데 골골하다가 죽었어요? 아니요. 모세는 자기가 죽는 날에도 뭐 했어? 등산했습니다. 등산. 그 비스가산, 느보산 그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를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저기다 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그동안 너 수고했다. 너는 이제 쉬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어떻게 싹 거둡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병도 없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이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게 했기 때문에 유전자 또 꺼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전자를 켜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생명을 주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제. 안 믿으면 손해가 막심해. 손해가 막심해. 여러분 이러면서 믿으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죠?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안 믿으면 이거는 손해고 바보야.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은 놈은 뭐요? 지옥불에 보내. 이러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사람들 안 믿어. 지옥 가지 뭐. 그런 거를,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래. 말 잘 들으면 잘해줄 끼고, 뭐요? 말 안 들으면 말이야, 지옥불이 쳐넣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과 은행으로도 보여줬지만 실제로 뭐예요? 행동으로. 자기가 대신 죽어준다.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 유전자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아, 그걸 감사하고. 그렇구나.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져. 왜? 그분의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받아서 병이 낫고 계시는 거지, 약 뭐 이런 거는 벌써 다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해봐서 안 돼서 지금 여기 오신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한번 기회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마음껏 켜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는 방이 바로 이 지하층에 102호에서 살거든요. 그 막, 그러면 거기 막 책상 있고, 막 옷장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와도 앉을 틈도 없어. 근데 저도 집에 안 갑니다. 집이 있는데 그거는 팔아버려야 되겠어. 아시겠죠? 뭐, 갔다 왔다 할 시간이 없어. 계속 여기 사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102호 맞은편에, 이제 그 빨래방이 있어. 막 이제 이불 싸. 거기에 지금 병아리를 부화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병아리가 거의 한 50마리가 지금 부화가 돼가지고 지금 저 맨 그 105호실에 가면, 예, 삐약삐약 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죽은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어요. 죽은 거,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물론 생명이 없으면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죽어 있지만, 그게 그냥 죽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요. 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왜 부패해요? 우리 공기 중에 부패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부패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패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쓰레기 덤이거든요. 부패하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패시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합니다. 그런데 이 부패 박테리아도,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해서 부패를 시키려면 그 생명체가 죽어야 됩니다. 병아리가 탁 죽으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사람도 딱 죽었다 하면 생명이 나갔다 하면 부패 금방 시작해요. 그러면서 냄새나.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썩습니다. 안 썩어요. 왜 살아있을 때는, 즉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체로부터 그 면역세포 안에 그 부패 박테리아가 마음대로 번식해서 부패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 억제 물질을 자꾸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병아리나 개구리나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 있어도 그게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나 병아리가 어떻게 딱 죽었다 하면 금방 부패 박테리아가 쏙쏙쏙쏙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썩어요. 자, 생명이 있으면 부패 썩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썩어. 자, 기억하세요. 자,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썩어. 맞죠? 자, 딱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네. 계란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없더라고요. 살아있다. 그 이 손 드신 분들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계란이 살아있다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야지. 근데 계란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습니다. 아니, 박사님, 계란이 병아리 되잖아요. 병아리 된다고 그게 계란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계란 속에 생명이 있어? 아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뭐는 가지고 있어? 유전자는 있어도 생명이 안 오면 그 계란 썩어버려요. 그렇죠? 생명이 오면 세상에 그 계란이 안 썩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 계란 실내 온도 25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계란이 안 썩고 꽤 오래 갑니다. 한 열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썩어요. 냉장고 안에서도.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잘 안 썩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부패 박테리아도 번식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도에서 썩어요. 30도에서는 훨씬 빨리 썩죠. 그렇죠? 30도만 되면 더워요. 그렇죠? 자, 34도. 오, 더워. 30도에서는 빨리 썩고, 34도에서는 뭐요? 후딱 썩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36도에서는 금방 썩어.
37도에서는 눈 깜짝해서 썩어. 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썩는 속도가 빨라요. 왜 그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을 하니까 그래. 그 37도에서는 눈 깜짝해서 썩어요. 그러면 38도가 되면 이거는 눈 깜짝 안 해도 썩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37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야 돼. 그런데 38도가 딱 되면요. 그때부터 안 썩습니다. 안 썩어요. 안 썩어. 38도인데! 왜 안 썩게? 예? 38도인데 왜 안 썩어요? 안 썩게, 이 썩는 계란을 안 썩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8도가 되면 그제서야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탁 보내요. 그때부터 안 썩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3일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 일주일이 지나도 38도에서 안 썩으면 그 기적이 아니요. 그런 기적이 없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 거야. 왜? 생명이 왔어. 박수. 예. 네. 이거는 여러분 38도에서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는 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은 오로지 뭐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요?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 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학이 있잖아요. 38도 딱 맞춰놓고 거기 딱 집어넣으면 안 쓰고 36도에서는 썩던 계란. 그래서 온도를 36도에다 넣어놓으면 금방 썩어버려. 그러나 이걸 그래서 36도에다 계란 하나 넣고 38도에다 하나 넣어놓으면 36도 거는 뭐요? 금방 썩어버려. 38도는 안 썩어. 그럼 40도는 썩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38도라는 뭐예요? 적정 온도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적정 체온이란 게 있어. 적정 체온은 몇 도가 몇 도 사이예요?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36.5도가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런데 이게 37도 이상 되면 뭐예요?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이게 생명이 충분히 생명 받을 수 없어요. 그 여건이 뭐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 켜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벌써 괴롭다고. 뭐 어떻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생명이 잘 안 오면 괴로워. 그리고 이제 뭐 36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예, 그럼 또 괴로워요. 저 체온. 예. 그러면 또 군불 때라고 난리를 치고, 옷 끼어있고. 왜? 적정 온도에서 가장 생명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문, 뭐 테레비 보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 체온을 1도 올리라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얘기고 특히 암 환자가
이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생명을 덜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놀랍죠. 그래서 이 계란을 보면 아, 계란. 예. 약간 감자를 닮았지만 계란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른자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씨눈인데 저 씨눈을 떼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도 이하에서는 저 유전자는 죽어 있어요. 꺼져 있다고. 그러니까 38도가 되면 생명이 와서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돼가는 거야. 참,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 부화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 건강식에 계란이 다시 포함됐어요. 옛날에는 콜레스테롤이 노른자 위에 많다. 그래서 계란을 건강식에서 제외했는데, 계란 노른자 위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잘 올리지 않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이제 키워가죠. 그래서 오늘 계란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서 요게 이제 하루 38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 딱 오면서 안 썩으면서 하루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되면 삐약 해요. 참 놀랍죠. 썩는 계란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던 계란이 생명이 들어오면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요 놈의 계란이 뭐가 돼 있어? 병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부화기에 같이 계란을 20개를 넣어놨다. 20개를 넣어놨다 하면 그 중에 썩는 계란이 있습니다.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썩게? 왜 썩게? 무정란이라고? 무정란 맞아요. 무정란은 썩어요. 근데 그 무정란이 왜 썩어요? 같은 38도인데? 네. 유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무정란은 엄마 유전자만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는 거를 무정란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썩는 건 왜 썩는다고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생명이 있으면 안 썩는 거고 생명이 뭐예요? 안 들어오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란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지를 뭐예요? 않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네. 그걸 구별해내려면은 계란 깨야 돼요. 계란 깨가지고 저 씨눈을 딱 떼어서 현미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아하 이 계란에는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엄마 유전자밖에 없고. 그럼 그건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주니까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인간보다 뭐가 더 높아요? 이거를 전지전능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의학 차원에서 병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 차원에서 뭐 차원에서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 차원으로 치유되실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차원의 의학이 아니라 여러분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하나님 차원의 의학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뭘 먹으면 뭘 좋다느니 뭐 이거 뭐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괜찮아. 이거 다 조립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주치의는 이제 누구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치의라고 믿으시고 꼭 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